137회입니다. 아마 오프닝부터 약하실 거예요. 어프로치의 신!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클로징이 약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클로징이 약한 것도 있지만 아마 오프닝부터 약하실 거예요. 고객에게 강인한 신뢰받는 첫인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시작의 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반을 아주 수월하게 하시고 또 그런 기법을 전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프로치의 신! 오늘 소개하신 분은 조대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부터 이게 네, 인상이 좋을 것 같아요. 예. 탁월한 목소리가. 그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인상도 좋으시고 일단 네. 뭐 가충이 많으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도 전상현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기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물러가라! 역시 세. 이래야 물러가겠네. 네. 원승현 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승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대수 대표님한테 많이 좀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네, 아, 이거 강의도 엄청 많이 하시고요. 또 유튜브 방송으로도 되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한 소개를 직접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아, 예. 저는 삼성화재 20년 근무를 하고 마지막 지역단장을 끝으로 나와가지고 교육사업을 우연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차가 됐고요. 지금은 어떤 분야를 하고 있냐면은 손보 쪽이 생명에 비해서 법인 영업이 사실은 좀 늦거나 약하지요. 이제 그래서 관리자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은 평범한 사람도 법인 영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시도하고 성과도 내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회사를 관두고 나서 우연치 않게 직업이 돼서 누구나 쉽게 법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초기 접근 어프로치 쪽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잘 가르칠 자신이 있다 하는 쪽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구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이 앞에 어프로치 할 때 그냥 메뉴부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카드라든가 뭐 책자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누구나 초보자도 쉽게 법인 영업 대표님 만나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풀어놓으실 거예요. 굉장히 비싼 컨텐츠인데 방송 계속 보신다면 그런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래 첫 시장이 그부터 보험회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고 오신 건가요? 졸업하고 최초 직장은 제약회사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쪽에 한 3년 있다가 네. 3년쯤 다니고 나니까 좀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그쪽 제약 영업 쪽에 좀 문제나 한계도 보이고 해서 네. 그리고 96년도에 제가 삼성화재를 경력사원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때는 보험 산업이 많이 발전할 때라 제약회사 출신 경력사원을 많이 뽑을 때입니다. 예, 바로 관리자로 쓸 수 있었으니까요. 네. 예, 그때 지원해가지고 삼성화재 들어갔습니다. 아, 저랑 연배가 많이 차이 안 나요. 저랑 비슷한 시기인데 저는 영업 이제 하려고 대학 졸업하고 막 이력서를 낼 때 제약회사 사실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다 떨어졌어요, 저는. 아, 그러세요? 한 군데도 서류가 된 게 없는 네, 거예요. 네. 와, 슬프더라고요. 제가 과가 좀 특이해서 그런가 봐요. 무슨 과가 나오셨어요? 저 사실은 전공하고 상관없이 중국어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근데 더 패배감이야. 과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는 회계학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약회사는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하고 보험회사가 이렇게 넣었는데 보험회사가 됐는데 네, 네. 보험회사 지원을 안 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제약회사가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어요. 주 5일을 근무하고. 그 당시에요? 예. 네. 매일같이 2만 원씩 일비를 주고. 아, 그건 몰랐어. 예, 그런 것들 매력 때문에. 예. 야, 토요일을 쉴 수 있어. 뭐 그런 장점 때문에 지원을 했었죠.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3년 만에? 3년쯤. 처음에는 동네 네. 병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예. 하다가. 예, 예.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준종합병원을 담당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약 영업이라는 것이 좀 외로운 영업입니다. 힘들어요. 예, 혼자 다녀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 갑질 좀 당해야 되고. 거의 다 해야 되고. 막 저 제 동생이 그 당시에 주류 배달을 했는데 네. 제가 이사하는 날 제 동생 트럭을 빌려서 막 이사까지 해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아, 네. 병원장님이나 원장님들 막 네, 엔진을 네. 갈아줘야 되고 난 가야 아, 진짜요? 돼요. 정말요? 해보셨어요? 아니 제가 또 제 저 대응지역 영업사원 출신들 뭐 형님도 있었고 다 있는데 뭐
거기 기본방에 심지어는 애 학용품도 막 전달해 주러 가고 사모님 바쁜 거. 그렇게까지 해줬어야 돼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워낙 경쟁이 빡세니까 왜냐면 그래서 그런 대형 병원 하나 몇 군데만 잡으면 먹고 살거든. 그렇죠. 네, 재현이 완전 머슴이네. 그렇게 안 해주면은 동물 치열해요. 그리고 일단은 원장님들 만나기가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되게 만나기가 일단 힘들어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다 커트하고 뭐 하니까 아주 엄청나게 빡센 영업이에요. 대신 그렇게 해서 큰 병원 두세 개 꽉 잡으면 그러면 이제부터 그냥 골프 치러 다니지. 아, 그렇죠. 못 잡으셨구나.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만둔 거 계속 이렇게. 네, 네, 네. 사실은 거듭고 계셔. 그만둔 계기가 예. 저는 나름 큰 병원 몇 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네. 또 재밌게도 정신병원도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좀 재밌게 오. 영업은 했고 또 잘 돌아가면 일주일에 한 3일만 일해도 좀 되는 그런 매출이 있죠. 나오셨고. 근데 이제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아. 저를 관리하는 소장님이 지금도 제가 자주 안부 전화드리고 연락하시는데 그분이 저희를 내보내놓고 낮에 어떻게 보내는가 봤더니 그 사옥에 지하의 보일러실에 기사랑 하루 종일 장기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저희 어머니 또 이렇게 쪼고 관리하시고 하시는데 쪼고 관리하고 네. 나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그분이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나 저렇게 10년 후에 저렇게 되는 것은 제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나름 잘 이렇게 상황을 즐기고 계셨지만 그래서 지금 만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네. 영문은 모를 거야. 뭔 소리지? 아니 제가 알려줬어요. 소장님이 그래? 맨날 장기 두고 있길래 10년 후에 내가 저럴 바에야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야 대단하시네. 그리고 또 외로우니까 다른 제약회사 동료랑 친한 거예요. 병원에서 만나니까 대기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길 가다 만났는데 요즘 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신동화 화재를 들어갔대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소장을 한대. 그땐 지점장을 소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차 한잔하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오, 멋있는 거예요. 예. 네, 앞에 주부사원들이 한 40명, 50명 있고, 소장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무슨 담임선생님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하대요. 자기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자기가 하루 아침부터 경영을 하고 하는 게 네, 그러네. 아,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해보고 싶다 했는데 진짜 동기부여는 누가 했냐 하면 네. 제약회사는 말일날 모여서 수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들어와서 내근을 하는데 그때 삼성화재 설계사가 이제 왔어요. 네. 수금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영업하러 온 거예요. 말일까지 영업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안면이 몇 번 있었죠. 그 당시에 운전자 보험이 처음 나와가지고 대단히 인기가 있었는데 저한테 네. 와서 운전자 보험 하나 꼭 들어달래요. 3만 얼마짜리를. 예. 꼭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왜 꼭 들어줘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운전자 보험을 5건 해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누구랑 약속했냐 그랬더니 소장님하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제 이름으로라도 계약을 해서 저는 늘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계약인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손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그분 말이 예. 이 말에서 제가 감동을 먹은 거죠. 표정적인 분이셨네. 예, 소장님이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보답해 주고 싶어서요. 그때 완전히 전율이 온 거예요. 이야, 나 그거 하고 싶다 생각이. 나도 저렇게 충성을 다하는. 내 혼자 가방 들고 의사 선생님들 갑질을 참아가면서 외롭게 영업을 하는데 야, 저 사람들은 저런 팀플레이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저런 분들하고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면접을 하기 시작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D화재랑 그다음에 삼성화재 두 개 다 붙었는데 예, 큰 회사로 간다고 간 겁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입사하자마자 그런 멋진 설계사분들과 아름다운 그런 못했어요. 현실이 달랐어요. 그죠? 들어가 보면 다르죠. 예. 아니 근데 저는 경력사원 소장 모집으로 들어갔는데 예. 뭐 제가 잘못한 거지만 연수원에서 동기들하고 지낼 때 제가 좀 리드를 했어요. 반장을 한 건 아니지만 동기들 앞에서 제가 학생 때 배웠던 레크레이션 자격 가지고 막 앞에 나가서 애들 피곤할 때 좀 해주고 뭐 유머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전체적인 연수 기간 동안 분위기를 끌었더니
저를 영업소 소장으로 발령을 안 내고 네. 그때 동기가 70명이었는데 예, 예. 8명을 법인 영업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법인 영업? 네, 대표이사가 사령장을 주는데 한 달간 교육받고 대표이사가 사령장을 주는데 그때는 단체 영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 법인 그때도 영업. 그때도 법인 영업이었어요? 네, 기업보험 부서라 그랬어요. 아. 그래서 손해보험에는 일반보험이라고 예. 소멸성보험 파는 정규직들이 파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손해보험 화재나 뭐 단체나 퇴직연금이나 네네네네. 그다음에 각종 배상책임, 건설공사보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설계사분들이 잘 못해서 정규직을 키워서 직접 영업을 시키죠. 네. 그 70명 중에 8명을 전국에 한 명씩 보내는데 저한테 사령장 주는 날 법인영업 부서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영업은 인정되셨구나. 이야. 아, 그래서 제가 그 인사과장, 진행하는 인사과장한테 가서 그 엄중한 시간이잖아요. 네네네네. 왜 나가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나는 그거 하려고 왔는데 네, 우리 저 소장하려고 온 거예요. 소장 그때 인사과장이 엄청 놀래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좋은 자리 준 건데. 그죠? 아니 그때 저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나 나름 관리자하려고 하는데 영업을 시킨 거잖아요. 네네네. 영업은 이미 제약에서 해봤고. 예. 아. 근데 인사과장이 깜짝 놀라면서 대표이사가 사령장 주고 있었어 옆에서 네네네네. 대강당에서 야 임마 사령장 주는 날 어디서 나와서 그래 시키는 대로 가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곤란했던 거죠. 그래서 투덜투덜대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법인 영업을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8년을 법인 영업을 하고 네. 과장이 됐을 때 제가 삼성 관계사까지 맡았거든요. 나중에는 오. 처음에는 가방 들고 막 설계사처럼 잡상인처럼 기업체 중소기업체 쫓겨 다녀가면서 개척도 많이 했었는데 네. 나중에 삼성그룹의 신종단체 퇴직연금 이런 거를 그룹 거를 맡을 정도로 많이 이제 해봤는데요. 또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재학영업 어쨌든 재학영업은 그 당시엔 모르겠으나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아니었어요? 그렇게 인센티브가 크진 않았습니다. 크진 않았어요? 네네. 아 그러면 아 그러셨구나. 왜냐면은 기본급이 셌어요. 네, 그때 예. 예, 굉장히 셌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영업 오신데 거기 이제 정규직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업 보통 많이 우리가 영업 그러면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을 하게 되면은 그걸 8년 하셨잖아요. 네. 답답함이 없으셨냐? 왜냐하면 실적을 분명히 잘하셨을 텐데 그런데 정규직이라는 게 원래 대개는 기본급 있는 조건은 인센티브가 약한데 그렇죠. 네네. 그런 소득적인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8년을 또 오래 하셨어요? 비교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반 설계사하고 딱 비교하면 돈 때문에 간 게 아니었고. 일단은 그 대기업에 정규 직원이 됐다라는 만족,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좋은 분들, 뭐 상사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재밌게 하는데 처음부터 법인 영업을 제가 잘하진 않았겠죠. 법인 영업을 보험 일을 처음 해봤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비로소 사람 구실을 좀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2년차, 3년차 대리 과장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데 사실 법인 영업 중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서별로 나중에 그 1년마다 주는 성과급 있잖아요. 네. 그걸 PS라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별화했었지 사실은 다른 생보사가 보기에 법인 영업이나 FC로 시작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제도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과장쯤 됐을 때 그래도 보험회사 꽃이 지점장이라는데 계속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인 영업에서 제가 할 만큼 해봤잖아요. 네네. 대기업까지 맡아봤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3년을 졸랐어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말렸어요. 거기 힘든 데를 왜 가냐. 그 별의별 사람들 디지털거리 하려면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다. 편하게 좀 있지. 네. 그리고 뭐 자리 잡았는데. 누구는 대출 받아서 뭐 마감해야 되고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예, 예. 많이 했어요. 네. 뭐 집 날린다, 전세금 네. 날린다. 뭐 옆으로 하고 뒤로 까지. 예. 그래도 해보고 싶었어. 왜 그러냐면 야. 막연한 잘될 거라는 믿음. 예, 그래가지고 3년을 쫄으니까 보내주더라고요. 야.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삼성그룹을 맡은 담당자가 됐으면 3년은 편하게 갈 수 있어. 경쟁자도 없어. 그러니까요. 네. 바보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편한 걸 싫어하시는구나. 예, 뭐 자꾸 뭐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영업을 안 하고 사무직에 앉아 있었으면 아마 회사 오래 못 다녔을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재미없어요 라고 했어요. 네. 뭐 거절을 좀 당해야 막 이렇게 약간 네. 그 매조시스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절을 당해서 비슷하잖아요.
닭살이 약간 변태끼지 있어. 쓸데없이 일 벌리잖아, 맨 주특기가. 반에도 일 벌리고 막, 그래서 사기당하고 맨날. 네. 두 분이 저 소주 한잔 하세요. 아니, 비슷해, 진짜. 네, 너무 비슷해, 나랑. 막걸리 없나요, 여기 지금? 네, 두 분이나 안주하고. 무식하니까 그 용감한 일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막 계산을 잘하고 현실에 밝으면 아마 지원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그때 와가지고 그 설계사가 말일날 했던 말 그런 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이거든요. 아 예예. 네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냐 그래서 아무데나 보내주셔라. 그랬더니 너 고향이 강원도니까 동해를 갈래 그러더라고요. 네. 좀 요거 빡센데. 아 동해. 뭐 좋아요 그랬더니 뭐 좋아요. 예, 그 다음날 인사팀에서 또 전화 와가지고 강릉은 어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속초는 어때 그 다음날은 또 그래요. 그래서 예. 아무데나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마지막 최종 결정은 어디로 냐면 수원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도 다행이다. 강원도 쪽 빡세요. 뭐.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괜찮았을 뻔했는데 네. 빡센데 아니, 나중에 빡센데 좋아하시잖아. 수원에 가서 취임식을 하고 알았어요. 내가 예. 왜 일로 왔는지. 왜요? 동해나 강릉이나 속초는 검증이 안 된 저를 받을 위험성을 안지 않은 거예요. 아. 지점장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 혼자 튀어나왔으니까 저를 위해서 회사가 지점장 교육을 시키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점장 교육을 못 받아봤어요. 아이고. 네. 가서 적응해. 과장이 뭘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가서 취임식을 하는데 전국에서 꼴찌한 지점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적이 30몇 명인데 그러니까 말아먹어도 말아먹어도 뭐 괜찮을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예. 뭐 실감하게 말아먹어라 뭐 검증 안 된 네가 와서, 죽서도 지역 단에 큰 타격이 없고 없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 단장들이 안 받았구나. 그렇죠. 안 받은 거네. 서로 리스크 저를 모르니까 이게 거기다가 정직원에다가 뭐 안에서 뭐 법인 영업이나 그 뭐 시팔하게 그룹 영업했던 사람이 와서 무슨 뭐 그렇죠. 또 한편은 이게 물 먹었네 이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물 먹었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네. 사실 물 먹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저도 이제 아나운서 하다가 쇼호스트를 네. 도전하니까 다 그랬다고. 방송국에서 물 먹었는 줄 알았단 말이야. 아무도 그 편안한 아나운서를 그만두지 않거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36명인가 제적 인원이 된 남자가 70% 있는 네네네. 지점이었어요. 예. 말 잘 안 드시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하지만 또 남자 많으면. 그래도 지점장이 새로운 지점장이 취임식을 한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갔는데 절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한 15명 놓고 취임식을 했는데. 야, 안 들 봐. 아니, 수원 무슨 동이에요? 제가 수원 출신인데. 인계동인데. 인계동. 야, 인계동 출신 나라 또. 인계 초등학교 나왔잖아 또. 인계동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아니에요. 나중에 괜찮았어요.